10년 조금 넘었네요.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죠. 약간 비가 내려도 하는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나에 2.5kg이나 되는 아령을 들고 배를 두드리며 맨발 걷기를 계속하는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운동법.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이걸로 가지고 뱃살을 몰아냈어요. 이 내 배의 둘레가 38인치가 넘어서 집사람 맨날 8개월 그랬죠. 그런데 이거 하면서 지금 32인치에서 31인치 유지가 되거든요.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시절 몸무게가 83kg까지 나갔었다는 할아버지. 문제는 혈관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것. 고지혈증 정도는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뭐 83kg 정도 되고 뭐 비만도가 290 가까이까지 올라갔으니까. 체중 감량과 건강을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맨발 걷기를 해왔다는 어르신. 여기에 건강에 좋은 주스도 직접 개발하셨다는데 그 포인트는 바로 청국장 가루. 견과류에 청국장 가루, 직접 옥상에서 기른 채소까지 넣어서 만드는 청국장 주스. 10년 동안 청국장 주스를 드셨다는 김선태 할아버지. 그의 혈관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경동맥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음파로 가지고 하는데 피가 이렇게 팍팍 쏘는 장면이 보여요. 보이는데 아주 뭐 정말 활화산처럼 팍팍 나가대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고 혈관.